지방선거가 드디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주부터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참고하실 정보들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19대 국회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 10명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의원들이 쓰는 정치자금은 시민들의 후원금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치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는 후보가 수십조 원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의원 시절 주로 후원금 등으로 조성된 정치자금으로 한 끼에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급 식당에서 한 해 수천만 원어치 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후보 측은 모두 당직자와 먹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직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입니다. 뉴스타파는 중앙선관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들 10명의 후보자가 지난 2년 동안 사용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 중구의 특급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는 고급 일식당이 있습니다. 멀리 삼각산 전경을 감상하며 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메뉴판에는 1인분에 20만 원이 넘는 코스 요리가 적혀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일본술. 평범한 튀김우동 한 그릇에 5만 6천 원. 방 사용료도 3만 원을 따로 받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는 2012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호텔 일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비용은 79만 원. 당직자와 식사를 했다는 명목입니다. 유 후보는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이던 2013년 크리스마스 때도 서울 중구의 한 한우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역시 내역에는 당직자들과 밥을 먹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일요일인 2013년 2월 24일에도 플라자 호텔의 고급 중국식당에서 당직자들과 식사 명목으로 6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유 후보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당직자들과 식사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2,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크게 저도 뭐 이런 생활 20몇 년 넘었는데요. 예. 지금 무슨 뭐 시장 선거하고 뭐 그거하고 뭐 별로 크게 뭐 매치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쓰고 뭐 식사하고 쓴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액수가 많다면 어떻게 하던데 하여튼 알아서 하면 어떻게 나 모르겠는데. 정치자금법 2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사적 모임의 회비 등으로 지출해서는 안 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19대 의원 출신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가운데 당직자와의 식사 명목으로 고급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례는 유 후보를 제외하고 없었습니다. 유 후보가 당직자와 식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쓴 횟수는 74회, 식사 한 번에 4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한 명당 밥값이 보통 1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중식당과 한정식집 등을 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수행비서와 직원 식대가 주로 김밥천국과 순댓국집 등 저렴한 식당에서 결제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와 어린이날, 추석 연휴 등 휴일에 당직자와 식사를 했다는 횟수도 12번입니다. 평일에는 주로 여의도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지만 휴일에는 플라자 호텔, 웨스틴 조선 호텔, 코리아나 호텔, 서초동 뷔페 등 여의도를 벗어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중앙정치나 이런 바닥에서 그런 얼마든지 몇백 번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나 호텔에서 몇십만 원 밥 먹은지 뭐 큰 대수라고 그렇게 그걸. 아니 개인 돈으로 먹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 돈으로 안 먹고 그 노상 일에 파묻히는 사람인데.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유 후보 측은 유 후보와 같이 고급 식사를 즐긴 당직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일날에도 당직자랑 계속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고급 호텔 식당에서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요? 그걸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서 물어보시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아, 그래서 미리 전달해드렸죠. 나중에 볼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당직자하고 굉장히 고가의 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면 아, 그럼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의원님이 쓰신 돈이에요. 아니, 그걸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까? 참 답답해. 그러면 그거는 좀 약속을 좀 해주시죠, 한번. 그러니까 당직자가 누군지 뭐 그런 것들 정도는 밝혀줄 수 있는 거죠? 아, 그건 다 다르고 있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유 후보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지만 끝내 답변은 없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